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그 당태종이 쳐들어왔을 때도 당태종이 안시성 가지고서 거기서 성 하나 함락하지 못해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그 거기에서 당태종이 허겁지겁 물러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을지문에서 연개소문이 군대를 보내 가지고 저쪽 삼국 지역으로 군대를 파견합니다. 오늘날 북경 지역으로. 그러니까 배후를 다시 돌아칠까 봐 무서워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것이 다 이제 연개소문의 전술이었고 연개소문이 그만큼 중국의 당나라의 전술이라든가 이걸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연개소문의 이제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재 같은 경우에는 연개소문이 우리나라 4000년 역사에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영웅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했던 몇 가지 공적을 단재 선생이 나열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호족 공화제를 철폐했다. 그 구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는 오부가 따로따로 돼 있어 가지고 각자 군대를 가지고 각자 저거 하고 있었는데 그 쿠데타를 연개소문이 일으키면서 그 이후로는 그각 부족의 사병을 두지 못하게끔 하고 중앙 통제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게 연개소문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은 이제 한동안 장수왕 이후부터 뭐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내 남쪽만 경영했죠. 서쪽은 신경을 안 썼죠. 그러다가 연개소문 때 와가지고 연개소문이 비로소 다시 서쪽으로 경지를 강토를 넓혀갔다 이런 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이제 당태종의 그걸 격파한 것도 바로 연개소문이 중심이 되어서 있었기 때문에 당태종을 격파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당태종이라고 하면은 중국 역사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 당태종을 바로 이제 제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연개소문의 그런 의지 또 전술 또 이런 것이 이제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의 이제 그런 전통 무술이 그런 것을 이어서 내려왔는데 뭐그 이후에 그 비도술은 우리 역사에선 거의 이제 뭐 잊혀져 있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바로 그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거가 그만둔 이유가 옛날에 중국하고 그 북한하고 서로 이제 공산 사회주의 그쪽을 하면서 사실은 북한에서 그 경극을 못 하게 했다는 거죠. 요청을 해가지고 중공에다가 왜냐하면 항상 지는 장군으로 자기네는 고구려를 뒤를 이은 북한인데 그 연개소문이 만날 설인규한테 지는 장면을 경극으로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50년대부터 이제 57년까지인가 아마 상영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상영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요? 지금도 저는 복장이나 저거는 그대로 이제 전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